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저희 브러쉬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브러쉬가 또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도 하시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저희 브러쉬는 지금 총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쭉. 자, 지금 순서대로 다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는 그냥 저는 샵을 같이 하니까 샵에서 못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여기다가 이제 뭐 이쁘게 달려고 목적을 하기보단 좀 찾기 쉬우려고 좀 빠르게 찾기 위해서 저는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꾸며놔도 손님들이 봤을 때 뭐 충분히 좀 이쁘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샵에서 못 쓰는 젤이나 오래된 거나 아니면 액세서리 좀 오래된 거 이런 거 있죠. 막 굴러다니는 거, 막 택배 받았는데 막 그냥 막 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손님한테 못 쓰는 거. 그냥 그런 거 붙여서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저희 선생님들 보고 이제 해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선생님 손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마냥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좀 그냥 반짝이 같은 거 붙여가지고 잘 안 쓰는 애들 그냥 넣어서 만든 거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쁘게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데 전 좀 손님들한테 보여지는 거나 그 다음에 좀 제가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좀 제일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라서 저한테 맞춰서 저는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일단 라이너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라이너가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라이너라고 하는 거는 선을 그을 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름 보면 스키니 라이너 해서 0.5, 딤 라이너 해서 1번, 그 다음 롱 라이너 해서 9번, 그 다음 숏 라이너 해서 10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께는 일단 요 1번 딤 라이너가 제일 두꺼워요. 자, 일단 다 뽑아서 보면요. 지금 종류가 다 다른데 자, 얘가 딥라이너예요. 이 아이가 딥라이너인데 이 딥라이너는 모가 조금 두껍고 텐션이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좀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자, 이런 부분에 이렇게 파츠처럼 만들고 이제 이렇게 조금 작은 부분에 두께를 만든다든지 이런 무늬를 좀 큰 무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야자수도 여긴 두껍고 여긴 좁잖아요. 그럼 두꺼운 부분에서 이렇게 쫙 빼서 그린다든지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딤 라이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 두께가 있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고 얘의 반토막 자리가 얘예요. 스키니 라이너, 스키니 라이너라고 해요. 0.5. 그래서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얇은,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싶은데 모의 길이가 똑같은 아이, 그런 아이는 이렇게 스키니 라이너와 딥 라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늬가 만약에 자 요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지금 요 무늬는 조금 더 두껍고 이런 거는 좀 더 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도 좀 딥라이너 1번으로 그리기에는 조금 두꺼운 약간 얇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조금 두꺼운 아이들 이제 이런 두꺼운 테두리를 그릴 때는 이제 이런 딥라이너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롱라이너와 숏라이너예요. 저희 되게 유명하죠. 이 롱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긴 선을 여기 안에 그려져 있는 선이 있거든요. 이런 흰색 선 그린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망사 같은 걸 그린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긴 선을 일자로 한 번에 뽑아내야 될 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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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자의 길이가 좀 길게 이렇게 숱을 쳐서 뽑아내야 되는 때에 롱라이너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숏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희 캐릭터 좀 주세요. 그 보면은 이렇게 작은 애들 있죠? 이런 작은 별 같은 거 이런 거 그릴 때 그럴 때 숏라이너를 이용하는 거예요. 점을 찍고 쏙쏙쏙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단타로 이렇게 딱딱딱딱 뽑아낼 때 짧은 선을 그릴 때 그럴 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런 속눈썹이나 이렇게 짧은 글 이런 라인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머리 있는 결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점 같은 거 찍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 펄같이 이렇게 수염 같은 거 이런 거 그릴 때 사용하는 게요 숏라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라이너는 다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르는 거. 표면에 이제 바를 때 사용하는 거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조금 특이하게 생긴 애들은 조금 뒤에 하고 제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자, 요렇게 또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은 제가 쓰던 거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자, 지금 보면 얘네들 이름이 얘는 플랫스퀘어, 얘는 스퀘어 오프, 얘는 스퀘어 롱, 얘는 오발 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 5번, 8번, 7번. 아, 7번, 8번으로 할게요. 7번, 8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네들의 장단점을 얘기를 드리면 일단 모가 짧으면 힘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모가 짧기 때문에 힘이 좋으니까 뭐 일자 프렌치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우리 러프젤처럼 이렇게 이렇게 힘을 줘서 발라야 되는 컬러들 지금 요런 힘을 줘서 발라야 되는 컬러들이 있어요. 힘을 줘야 되는 거거나 아니면 작은 부분에 발라야 되는 거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면에 그래서 이런 것들, 요런 애들은 꾹꾹 눌러서 발라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리석 같은 느낌을 낼때 이렇게 줄을 한번 이렇게 좀 그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짧은 브러쉬로 사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잘 돼요. 뭐 손님들 일자 프렌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자 프렌치도 잘 되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표면에 우리 그냥 젤 바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젤 바를 때 사용하는 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있어서 훨씬 더 조금 눌러서 바르기가 좋고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좀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라데이션을 한다거나 조금 부드러운 제형을 바르기가 되게 좋죠. 저희 제품으로 얘기하면 얘는 포니 2 정도를 바르는 게 좋고 얘는 포니 1에 바르기가 더 적합하게 나와 있는 아이긴 해요. 근데 나두개 중에 정말 바르고 싶어. 둘다 사용 가능해요. 근데 훨씬 더 조금 더 밀착력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건 이제 얘인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컬러를 가지고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냥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떠가지고 그냥 앞뒤로 적셔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브러쉬가 짧으니까 라인을 잡기가 되게 편해요. 그냥 한 번에 꾹꾹 눌러서. 자. 꾹꾹 눌러서 라인 잡고. 뭐 이렇게 큐티클 라인에 딱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발라주기가 용이한 거죠. 편한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발라줄 수 있는 아이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롱라이너나 그 오발롱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적셔주셔서, 잠시만요. 브러쉬 풀고 올게요. 브러쉬를 조금 풀어주고, 브러쉬를 풀어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 딱 보이시죠? 더 뭔가 매끈하게 좀 넓은 제그 브러쉬다 보니까 훨씬 더 매끄럽게 빨리 발리는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느낌은 두 가지가 너무 틀려요. 그래서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만약에 그라데이션을 하신다고 하시면 훨씬 더이긴 브러쉬가 도움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 나는 그것 중에 어떤 걸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하시면 사실 조금 애매해요. 그거는 사실 스타일에 따라서 뭐 포니2니까 이거 꼭 발라야 되고, 포니1이니까 이거 꼭 발라야 돼요. 이거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아, 나는 좀 작게 조그만한 손톱도 발라야 되고 하니까 좀더 밀착력이 높았으면 좋겠다 하면 얘, 아니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발렸으면 좋겠다면 얘네 두개 중에 앞머리가 다르니까 어떤 게 조금 더 편하게 발리실지. 얘는 이제 아무래도 오발이니까 뭐 라인을 잡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편할 수 있지만, 그라데이션 할때좀 넓지는 않으니까 하기가 조금 이제 뭐 여러 번 터치를 해야 될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라인 잡기가 조금 어렵겠죠. 이제 스퀘어니까. 큐티클 라인 잡기가. 하지만 일자 프렌치를 한다거나 또 그라데이션 할때또 용이하니까 그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저희 브러쉬 중에 저희는 브러쉬를 딱 필요한 것만 진짜 만들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라이너도 막 엄청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진 않으니까 다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오발 포인트. 얘 같은 경우는 앵글 라이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끝이 이렇게 좀 작은 오발이에요. 그래서 뭐 꽃잎을 그린다거나, 그다음에 그라데이션을 한다거나 그럴 때, 그리고 얘는 프렌치 바를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큐티클 라인 다듬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꽃이 있으면 이런 꽃 안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살짝살짝 집어넣는다든지 이럴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파츠제 같은 경우로 이렇게 소라를 만든다거나 할때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얘를 사용을 해서 좀더 이렇게 낼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이런 파츠제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걸로 이런 꽃잎이나 이런 나뭇잎 같은 것도 만들어 낼수 있고, 또뭐 여러 가지 진짜 할수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터치돼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얘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라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두껍게 이렇게 한 선을 딱 그려야 된다고 하면 이런 애로 샵에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앵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프렌치를 이렇게 바른다거나, 프렌치를 바른다거나 아니면은 큐티클 라인 이렇게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얘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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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으로 쳐나가면서 꽃잎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꽃잎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용도.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저는 많이 쓰는 게 프렌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프렌치로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거 스퀘어 아트 브러쉬 11호. 얘 같은 경우는 젤의 묽은 제형을
이제 그라데이션 시킬 수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스퀘어 아트 브러쉬로 제가 그라데이션 하는 영상도 앞전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젤을 반으로 나눠서 독에 묽은 아이들 병젤을 발라놓고 얘네들을 이 브러쉬 사이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서 얘네들이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붓이 끝에는 이렇게 숱이 쳐져 있는 그런 아이고, 이게 텐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들리시죠?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있는 아이를 사용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여기 보면 실린더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제가 쓰던 거라서 이렇게 통짜로 생겨 있는 실린더 아트라고 하는 브러쉬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치는 아트. 지금 요거 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런 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치면서 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다 아시다시피 러프젤에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 애들을 이렇게 펄을 옮겨서 원래 사용하는 게이 샤이니지를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애가 실린더 브러쉬라고 하는 아이고 이런 걸로 또할수 있는 아트가 잠시만요. 한번 이렇게 아트가 많아서 실린더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또, 이런 대리석 같은 거할때 이렇게 퍼트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얘가 힘이 살짝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져주면은 되게 그라데이션이 잘 되고 그젤 클렌저 묻혀가지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앞전에 영상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짝 돌아가서 이 스퀘어 아트 브러쉬가 하는 게 지금 요 그라데이션도 병젤로 한 그라데이션이거든요. 이것도 스퀘어 아트 브러쉬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 스퀘어 아트 브러쉬로 그라데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젤로 할수 있는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 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스퀘어 롱 있죠? 스퀘어 롱 브러쉬.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라데이션 해놓은 거, 이제 요런 그라데이션이 가능한 거죠. 이제 붓 그라데이션으로 하는 거, 이제 요런 거가 가능한 아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붓 그라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는 애가 요 스퀘어 롱이에요. 앞으로 살짝 좀 헷갈리지만 잠깐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크릴 브러쉬가 있잖아요. 진짜 안 갈라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아이예요. 아크릴릭 오버레이 정말 견고해요. 얘는 진짜 강추예요. 아크릴릭을 쓰신다고 하면 저는 아크릴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연장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릭 디자인 브러쉬 자, 아크릴을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인데 저는 얘가 모가 약간 좀 많은 것 같으면 반을 잘라서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크릴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이고 그 다음에 요거 콘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다이아믹 그툴 브러쉬인데 요거는 러프젤 섞어주거나 아니면은 도트 찍거나 아니면 이제 그 칼라젤 같은 거 조금씩 덜어서 믹싱하거나 할때 사용하는 콘툴인데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엄청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앞이 한 번씩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너무 세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돌려가지고 사용해 주시고 끝이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텐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흐느적거리지 않아서 막 빨리 망가지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희 허니콤 같은 거 허니콤을 올려놓은 아트가 여기 보면은 허니콤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브러쉬로 올리면 브러쉬 끝이 망가지니까 이렇게 콘툴로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좀 쉽게 할수 있는 게 이제 콘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브러쉬는 이렇게 해서 총 이게 개수가 잠시만요. 한번 세어봐야 될것 같은데 선생님 개수가 몇 개죠? 자,
한번 세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개 아크릴까지 해서 저희 총 이렇게 15개 브러쉬가 있고 그 다음에 브러쉬 케이스가 있어요. 브러쉬 케이스에다가 이제 담아서 보관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브러쉬 케이스는 검정색이랑 골드랑 있는데 이런 골드에다가 담아가지고 되게 견고해요. 완전 가죽에다가 이렇게 지퍼도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에를 보면 아, 제 거 갖다 주세요. 안에를 보면 안 되겠다. 이거를 보면은 제대로 쓰기가 안 되니까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브러쉬를 꽂아둘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저희 선생님께 있네요. 그냥 주면 돼요, 선생님. 브러쉬 케이스에다가 이제 보관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좋은데 요 브러쉬 케이스인데요. 브러쉬가 안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꽂는 거, 그죠? 여기도 이렇게 꽂는 거고 얘도 이렇게 꽂는 거고 얘도 이렇게 꽂는 거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꽂는 거고 그리고 큰 거 여기다 담을 수 있게 놔둬있고 여기 지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퍼 되어있고 되게 견고하게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도 되게 두꺼워가지고 떨어지고 하는 염려도 없거든요. 저는 골드 추천해드려요. 검정색보다는. 그래서 골드 되게 있어 보이죠? 그래서 되게 이쁜 이런 거를 이제 여기 브러쉬를 넣어서 이제 시술을 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브러쉬 보시고 이제 궁금한 사항 있거나 하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저희가 그 브러쉬 사진을 보내드리고 또 그런 사용하는 그 방법 같은 거 조금씩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이제 구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플러스 친구 그리고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구독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